정치권 소식입니다.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서 나가라고 몰아내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. 새로운 당을 만들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말이 나옵니다. 조국 전 법무장관도 돌 하나는 들어야 한다며 총선에 나오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. 백운 기자입니다. 연일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. 자신의 출당을 요청한 청원에 동의한 당원이 2만 명을 넘겼습니다. 몰아내주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?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해석됐는데 이 전 대표는 김부겸, 정세균 전 총리와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 당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요. 정세균 총리와는 단둘이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도 역시 많이 속상해하셔서. 이 전 대표 출당 요구에 이재명 대표는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지지층에게 자제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. 이재명 체제와 각을 세우는 이 전 대표와 달리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발맞춰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신군부를 만든 하나회에 빗대 현 정권을 신검부로 규정했고 총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검찰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검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. 학자 역할은 끝난 것 같다며 신검부 종식을 위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.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학자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본인의 범죄 행위들 때문이라며 사과와 반성, 자숙을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SBS 백운입니다.